놀이 동물이 맞춰봐요. 1단계 지우개로 지워봐요. 쓱쓱쓱 어떤 친구가 나올까요? 이게 뭘까? 부리가 굽어져 있어 물속에 사는 먹이를 먹고 물은 버릴 수 있다고 하네요. 이번에는 이쪽을 지워볼까요? 긴 다리가 보여요. 물에서 살고 발에는 물갈퀴가 있어요.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? 2단계 퍼즐로 맞춰봐요. 퍼즐 버튼을 누르면 와, 동물이 퍼즐처럼 섞여 있어요. 퍼즐이 위치를 바꾸네요. 새인 이 동물의 깃털은 주로 분홍색, 흰색이에요. 목과 다리는 길어요. 3단계 아흥. 선으로 알아볼까요? 동물이 그려지고 있어요. 아하! 이제 알겠다! 여러 마리가 떼를 이루어 물가에 살고 플라밍고라고 불리기도 해요. 이 동물은 바로 홍학! 정답은 홍학이에요. 한 번 더 맞춰볼까요? 까꿍! 귀여워! 까꿍! 누굴까? 까꿍! 아하! 알겠어! 까꿍! 분홍! 홍학! 안녕! 난 홍학이야. 홍학의 부리는 아래로 꼬부라져 있고 깃털은 주로 분홍색이야. 먹인 개와 새우의 색 때문에 그렇대. 여러 마리가 함께 떼를 이루며 물가에 살아. 목은 길고 가늘고 날개는 크단다. 발에는 물갈퀴가 있지. 깃털이 분홍색인 동물은 어떤 동물이지? 홍학! 맞았어! 함께 외쳐볼까? 홍학! 목이 가늘고 긴 동물을 보면 잘 알 수 있겠지? 동물 친구 홍학! 안녕!